많은 학원에서 사실 웹툰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드로잉을 제대로 꼼꼼하게 가르쳐주는 학원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디지털 장비가 많이 보급되면서 핸드 드로잉에 대한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 드로잉, 즉 고전적으로 종이에다 그리는 드로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디지털 장비는 거기 제가 쓰는 펜과 모니터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하는 드로잉이 거기에 적응될 수가 없고 또한 사람의 어떤 손에서는 이제 근육이 한 게 있죠.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드로잉도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과정. 그래서 내가 손으로 그릴 때 개발될 수 있는 근육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이의 감촉을 느끼면서 실제로 하는 드로잉이 디지털 드로잉보다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 드로잉 꼭 하셔야 합니다.